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고교학점제 강의를 들었는데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먼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에 참여하여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야. 그럼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운영했던 방식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학교 교육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했어. 소속 학교에 주어진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과목을 들어야만 했어.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해서 들어야 했단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너희들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야. 둘째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졸고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아도 그 수업에 들어오기만 하면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봤단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성취 수준, 기준에 도달해야만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단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졸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 셋째로, 출석 이수만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는 졸업학점을 모두 채워야 한단다. 졸업학점을 채우려면 너희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학점을 누적시켜 나가면 졸업학점을 모두 채워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결정해야겠지? 너의 진로와 진로를 위한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네, 좋아요. 선생님, 저 사회교사가 되는 걸로 제 진로를 정했어요. 빨리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오, 좋아.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지? 먼저 교과를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한단다.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또 나눈단다. 누구나 모두 듣고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이 있어. 지금 내가 1학년이니깐 주로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공통과목에 해당한단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있지. 본격적인 선택은 2학년 때부터 가능하겠지?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교과 융합, 교과별 심화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란다. 일반 선택을 보면 국어 교과의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 있고 사회교과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다양하게 있지. 과학교과, 체육예술교과, 생활교양교과 등 각 교과 영역마다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세분화된 과목 중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단다. 진로 선택에서도 예를 들면 국어교과에서는 실용국어, 고전읽기 이런 과목이 있고 사회교과에서는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등이 있어. 여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럼 사회교사가 되겠다고 했으니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 우리 학교 사회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과목들이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던데 그럼 저도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교양 영역에서 교육학을 선택해서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학기당 너무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게 있단다. 첫째, 과목마다 위계가 있어. 예를 들면 통합과학을 듣고 일반 선택에서 물리학이, 진로 선택에서 물리학이 이렇게 들어야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가 있겠지? 둘째로,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단다. 셋째, 졸업을 위해서 교과별 이수 단위를 준수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해. 내가 사회과목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회교과의 과목만 모두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하, 이해했어요. 선생님,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중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구나. 우선 한국사회의 이해, 국제경제 또는 고급 물리학 등의 과목은 전문교과라고 불리는 과목인데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탐구 중심의 과목으로 일반 단위 학교에서는 개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다. 아무래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우리 울산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단다. 공동교육과정은 일반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거리가 가까운 2개에서 5개 학교를 묶어 학교 간 협력으로 과목을 운영하게 된단다. 그럼 여러 학교의 학생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어렵지는 않나요? 먼저 인근 학교 간 일과 운영을 함께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3시간 수업일 경우 1시간은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2시간은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 또한 온라인 수업 교실 온닷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동시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지? 온라인을 통한 수업은 교실 온닷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학생 중심의 발표, 토론과 실습 등을 해보는 수업이야. 실제로 이러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보건 간호, 창업 일반, 국제경제, 생물 실험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운영되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었어. 그럼 수업을 듣고 난 다음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께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실시한 후 성취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입력까지 해서 각 학교로 보내면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해가 모두 되었어? 네, 선생님. 이제 저의 진로에 맞춰 과목 선택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